이번 시간에는 호주 와인 입문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3분 안에 호주 와인 산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호주 와인은 남호주 맥나린 밸리의 트윈즈 섹시비스트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시작합니다. 바로세 밸리의 토브렉 오드코터스 시라를 마시고 남부 빅토리아 지역의 바스필립 피노누아를 마신 후에 호주 최고급 와인인 펜폴츠 1998 빈티지를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호주 와인의 주요 생산 지역은 첫 번째로 100년 이상 된 올드바인이 많은 바로세 밸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맥나린 베일은 카시와 시라가 주로 재배됩니다. 남부 빅토리아 지역은 서늘한 기후로 인해 피노누아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타스마니아 섬은 샤도네이가 많이 재배됩니다. 호주는 세계 5위의 와인 생산국입니다. 14만 6천 헥타르 포도밭을 재배하고 이는 프랑스 보르도, 부르고뉴를 합한 면적에 해당됩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슈라즈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전 세계적으로 필록세라로 인해 포도밭이 황폐화됩니다. 유일하게 그 피해가 없는 지역이 칠레와 호주 남부 지역의 바로사 밸리였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포도나무를 썩게 만드는 필록세라의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사 밸리를 중심으로 남호주의 와이너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필록세라 피해가 없기 때문에 바로사 밸리는 100년 이상 된 올드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올드바인은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 농축미 있고 진한 과실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사 밸리 추천 와인은 트윈즈의 섹시비스트 까베르네 쇼비뇽입니다. 호주 까베르네 쇼비뇽은 특유의 스파이시한 후추향과 진한 초콜릿향의 풍미가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절도 등의 19가지 제목을 가진 범죄자의 얼굴을 라벨에 넣은 19 크라임스 까쇼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맥나린 베일을 추천합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풍성한 과실향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사가 백후추, 밀크 초콜릿의 맛이라면 맥나렌은 흑후추, 다크 초콜릿에 가깝습니다. 추천 와인은 로버트 파커가 100점을 준 토브렉 생산자의 우드 카터스 시라즈입니다. 호주의 천재 와인 메이커인 몰리드코의 더 박서는 시라 품종으로 고기와 페어링하길 추천합니다. 더 박서가 마음에 든다면 그 윗급인 카니발 오브 러브를 시도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복합미 있는 고급 시라 와인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중급자 단계로는 남부 빅토리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늘한 기후로 인해 피노누아 샤도네이가 많이 재배됩니다. 추천 와인으로 최고급 부르고뉴를 지향하는 바스필립 2019 빈티지입니다. 최고급 포도만을 남기고 모두 솎아내는 품질 유지와 철저한 유기농 재배를 통해 국내에서도 꾸준히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르고뉴 최고 생산자인 장마리 프리에 인수되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호주 와인 하면 국가대표 와인인 펜폴즈 그랜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펜폴즈라는 이름의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와인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치료 목적보다 와인을 마시러 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본격적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와인메이커인 맥스 슈버트가 프랑스 출장 중 프렌치 오크통에 와인을 숙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영진은 처음에 이 방식을 거부했지만 결국 와인 품평회를 통해 최고 평점을 맞으면서 이때부터 전설의 그랜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0만원대 가격으로 펜폴즈 그랜지 1998년 빈티지를 추천합니다. 남호주의 유명 산지인 바로사 밸리, 맥나린 베일에서 좋은 포도만을 선별해서 만들었으며 시라 98% 이상, 나머지는 카베르네 쇼비뇽을 블렌딩해서 최고의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